김춘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어린이 동화가 주최하는 2024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웰니스는 웰빙과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의 합성어로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뜻하는데요. 최근 국민소득과 수준 높은 여가 수요가 늘면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는데요. 어린이 동화 홍성철 대표이사는 국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협회, 그리고 언론이 힘을 모아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